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리되시는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협동할 줄 믿으며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끝목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 언제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협동할 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 되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마주한 모든 사람보다 그거 더 엄격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숨겨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하며 우리가 이겨내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 형편을 아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